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만 은퇴자를 위한 도시나 나라는 있는 모양입니다. 만국의 은퇴자들이 모이는 나라나 도시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온 세상 은퇴자들이 몰리는 곳, 또 추천받은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터내셔널 리빙이라는 미국의 이주 전문 매거진은 매년 부동산, 생활비, 기후, 의료, 인프라, 그리고 외국인 친화도 등을 합산한 지수로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를 매년 발표해 왔습니다. 전 세계 은퇴자들이 오늘 소개해 드릴 나라에 몰리는 이유는 냉난방 걱정 없는 연중 온화한 날씨에 물가가 낮아서 자국에서 살았던 생활비를 반으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도 좋고 모든 시설이 거주지 주변에 몰려 있어 운전하고 멀리 갈 필요도 없다는 장점을 공통적으로 지녔습니다. 어차피 독립한 자녀들도 1년에 한두 번 보는 데다가 또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영상통화가 가능한 세상이니 은퇴자들에게 해외에서 살 자유로움을 더 많이 안겨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퇴 이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 살아보기에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은퇴자들의 천국 TOP5를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가서 살기 좋은 나라 5위, 에콰도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가 아니죠. 가끔 축구할 때나 좀 들어볼래나? 하지만 에콰도르의 관광산업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30% 이상 성장했을 정도로 전 세계인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핫플레이스예요. 에콰도르는 우리가 남미 국가들에서 갖고 있는 치안이 불안하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고정관념과 달리 2015년 은퇴 이후 살기 좋은 나라 1위에 오른 이후 줄곧 상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모든 도시가 똑같이 살기 편하게 개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쿠엔카같이 잘 알려진 도시에는 고속인터넷 빵빵 터지고 미국 달러 통용되고 기후온화하고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져 인기가 높습니다. 에콰도르에서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1650달러에서 1825달러 사이입니다.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 은퇴 이후 가서 살기 좋은 나라 4위, 포르투갈. 2022년 FIFA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랑 한 조를 이루고 있는 호날두의 나라 포르투갈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옛스런 매력이 가득한 활기찬 도시들, 황금빛 모래사장,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 낮은 생활비,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 사랑받는 나라입니다. 포르투갈에서의 은퇴 부부의 생활비는 한 달 2,500달러 정도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금액으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편안하고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퇴 이후 가서 살기 좋은 나라 3위, 멕시코. 60세 이상 은퇴자들에게 항공사, 레스토랑, 식료품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특별 할인 혜택을 갖춘 나라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그렇다고 의료기술이 허접해서 의료 서비스 가격이 낮으냐? 그게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술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죠. 앞서 말씀드린 잡지사에서 평점을 매긴 것처럼 의료 수준이 꽤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멕시코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최대 마약 시장이고 일부 지역은 치안이 안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퇴 부부는 멕시코에서 주택, 교통, 의료, 공공요금, 그리고 음식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약 2,000달러로 지낼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가서 살기 좋은 나라 2위, 코스타리카. 매년 실시되는 조사에서 1위와 3위를 오르내리는 나라입니다. 작년에는 1위였는데 올해는 한 단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의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풍광도 좋고 또 안전하고 환경과 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입니다. 특히나 코스타리카가 높은 순위에 올라온 주된 이유는 저렴한 생활 물가와 가성비가 아주 좋은 의료 서비스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도 높고 외국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 달러로 1,000달러 이상의 월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은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평균 2,500달러면 부부가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 가서 살기 좋은 나라 1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짜잔 파나마. 중남미 국가인 파나마는 허리케인이 없는 환경에 1년 내내 일조량이 많은 온화한 날씨를 즐길 수 있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가 우기인데 이 우기 동안에도 오전에는 대부분 낡은 날씨가 계속되다가 오후 잠깐 한두 시간 비를 뿌리는 정도입니다. 미국 은퇴 이민자들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나라입니다. 통화도 미국 달러이고 세금도 적습니다. 파나마 현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5,000달러를 예치하고 거주에 필요한 각종 신청비를 납부하게 되면 3개월이나 6개월 후면 영주권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점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비자 영주권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2022년에 꼽히는 은퇴자들을 위한 은퇴자의 천국 상위 5개국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개운하지 않으시죠? 모두 한국에서 너무 먼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작년만 해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10위 안에 들었었는데 올해 조사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대신 스페인과 우루과이가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10위권 밖에 있는 아세안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이후 가서 살기 좋은 나라 11위에는 태국, 말레이시아는 15위, 인도네시아 발리는 16위, 스리랑카는 17위, 베트남이 18위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중남미 국가보단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운 아시안 국가들이 은퇴 이민이든 한 달 살기를 할 때도 많이 수월할 겁니다. 말통하는 내 나라가 천국이지만 그래도 색다른 경험을 해보시겠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은퇴 이민보다는 한 달 살기가 훨씬 수월하죠.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